옛날에 차범근과 요한 크루이프가 축구하던 시절 아르헨 로벤이라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축구선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PSV 에인트호번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첼시로 이적한 로벤은 특유의 드리블로 세계 축구계를 평정하게 되었죠. 세계 각지의 팬들은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던 로벤에게 열광하였고 그 결과 로벤은 세계 최고의 팀이었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유로피언컵 준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뽑아내 팀을 결승으로 이끌어내었죠. 하지만 결승전에서 로벤은 베켄바우어에게 꽁꽁 묶이며 팀의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르헨 로벤의 78-79 시즌 레알 마드리드 시절 유로피언컵 결승전에서 패하자 상대팀 득점 선수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당신들이 챔피언이에요 를 외치던 장면입니다. 그는 팀의 패배에도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79-80 시즌 유로피언컵 결승전에서 역전골을 뿜어내며 전 시즌의 아픔을 이겨내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르헨 에우제비오가 희대의 암살자였던 솔샤르에게 납치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암살자 솔샤르는 로벤에게 한 가지 요구 조건을 걸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당대 레알마드리드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바이에른 뮌헨에서 한 시즌 동안 뛰어준다면 아르헨 에우제비오를 안전하게 풀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자식을 위해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로벤은 뮌헨을 우승으로 이끌며 자신의 가치를 또 한 번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로벤은 자기 아들을 돌려받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월드컵을 출전하던 로벤은 상대팀의 팬 서포터석에서 벌어진 의문의 충격을 맞아 경기장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거기서 발견된 총알은 필리페 멜루라는 모델명의 총알이었는데 로벤은 이 후유증으로 인해 축구계를 떠나게 됩니다. 팬들은 경기장에서 로벤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축구계를 떠나 로벤은 네덜란드의 한 유니폼 회사의 직원으로 새로운 삶을 찾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유니폼 회사의 간부급 인사가 된 로벤은 다시 한번 축구계를 가까이 하게 되었지만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 용기를 내는 거야. 그리고 57살에 남들 다 정년 은퇴할 나이에 그는 다시 한번 축구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팀은 30년 전에 자신이 뛰었던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 로벤의 당시 입국 모습입니다. 등번호 10번을 받으며 57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축구계에 복귀하는 아르헨 로벤. 30년 만에 돌아온 로벤은 세월을 무시하듯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뻘 되는 리베리 선수와 함께 바이에른 뮌헨을 또다시 이끌어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되었죠. 그 활약에 힘입어 자신이 은퇴한 계기가 되었던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 다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60살의 나이에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보다 30살이나 어린 웨슬리 슈나이더 선수와 함께 네덜란드를 월드컵 준우승에 올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나이는 당신의 꿈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꼭 이루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혹여 나이 때문에 나는 뭐가 부족하니까 라고 움츠러들었던 여러분이라면 이분의 인생을 보고 다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해 먹겠네. 위 이야기는 2010년 8월 다음 카페 아이러브 사커에 올라온 글입니다. 당연히 해당 글의 내용은 거짓이며 당시 아르헨 로번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로번은 나이에 비해 상당히 노안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한 회원이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쓴 것이죠. 물론 이 글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로번을 놀리기 위해 일부러 맞장구 쳐주었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중간에 등장한 암살자 솔샤르는 솔샤르의 별명인 동안의 암살자라는 부분에서 끼워 맞춘 것으로 보이고 아들로 출연한 에우제비오는 아마 베켄바우어와 동시대의 인물을 집어넣으려다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네요. 총알의 이름이었던 필리페 멜루는 2010 남아공 월드컵 브라질과 네덜란드의 경기 중 로번을 밟아 퇴장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따라서 로번에게 위협을 가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총알의 이름으로 이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